코로나 사망자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도 이 사망자가 적다면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치명률은 보름 만에 두 배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 해외여행이나 휴가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요즘 휴가 이후로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신속항원 양성자나 밀접 접촉자, 의심 증상자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17만 8,574명으로 일주일 전에 1.3배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인구 대비 사망자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적다며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지만 100만 명당 확진자 숫자는 우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는 훨씬 높은 것이죠. 확진자 중 사망자의 비율인 치명률은 8월 초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실제 싱가포르나 홍콩은 치명률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보다 낮다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치명률이 낮아요.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위중증 상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입니다. 확진자 수 거의 50만 대랑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그 예전만큼 못 찾아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부는 위중증 사망자 감소를 위해 백신 접종 기준을 바꿨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이 됐던 사람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